기다려요 라고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. 자, 박스 안쪽 골 포스트에 맞고 정보람 골키퍼에게 올라갔습니다. 아, 이번에 정보람 선수가 반응할 수 없는 궤적의 슈팅이 나왔거든요. 네. 골대를 맞고 정보람 선수에게 흐르네요. 아, 이 장면이야말로 정말 보기가 드문 장면인데요. 그렇죠. 골 포스트에 맞고 반응을 할 수가 없었던 정보람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. 네. 정보람 선수가 있는 위치 그대로 볼이 또 흘러가면서 네. 흔하지